마킹을 5분을 남겨놓고 해봤대요. 시간이 부족하더래요. 그러니까 마킹하는데 한 10분 걸리더래요. 그러면 결국은 자, 100분 시간에서 마킹 시간 10분 빼면 나머지가 90분이잖아요. 그럼 80문제 90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론에게 40문제 40분, 민법에 40문제 50분. 그냥 딱 그거라니까요. 그런 거를 체감을 해봐야 돼요. 느껴야지만 실전에 가서도 적절하게 본인이 대응을 할수 있다고 유연하게. 시간 배정을 못해서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시험장에 가서. 예? 그 시간 배정에 대해서도 그 인강을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모의고사 문제지를 받아서 집에서 한번 풀어본다 그러면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체감이 되거든요. 예. 그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그냥 생각 시간 대로 시간 물 쓰듯이 쓰고 난 다음에 민법 들어갈 때는 이미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으면 민법 40문제를 30분에 어떻게 풀어요? 그잖아요. 그 나머지 한 7개, 8개, 심지어는 뭐 10몇 개까지 찍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럼 뭐100%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이 늘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간 배정에 실패했다고. 근데 그 시간 배정에 왜 실패하는지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낼 때도 내는 데서 집중적으로 내줘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용어는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부동산 이용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주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토지용을 얘기를 하고요. 토지도 도시용 토지가 있고 농촌 토지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도시용 토지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단초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도시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각종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떤 원리, 방법 이런 게 필요해서 이제 부동산학이라는 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자, 도시 토지 이용을 할 때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고 있어요.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로 측정한 거예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것을 우리가 집약적이요. 이게 적은 거를 무슨 이용? 그죠? 자, 그러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노동과 자본의 양을 많이 투입하는 거를 집약적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이 있었죠. 집약적 이용을. 뭐 있었어요? 뭐? 부증성, 부증성. 예? 그 집약적 이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집약적 이용을 유도할 수밖에 없냐면 부증성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토지의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어요. 제한된 공간으로. 그러면 그 공간에 몰리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좁은 공간의 면적을 사용했을 때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대부분 무슨 이용이? 집약적 이용이. 근데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을 해서 농작물을 길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이용이? 조방적 이용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건물의 규모를 보면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지가가 비싼 곳은요, 건물이 고층화돼 있죠. 지가가 싼 것은 상대적으로 건물의 층수가 적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집약 한계하고 우리가 조방 한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다고 집약 지역 이용해서 건물이 고층화되더라도요, 무한대로 고층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집약 한계점까지 이용을 하고요. 조방적 이용도 조방 한계점까지만 이용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한계 범위 안에서 무슨 이용을 추구하냐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한계에서.
얘를 상한선, 얘를 하한선으로 두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지잉여라고 돼 있죠. 입지잉여는 입지론할 때 설명했죠. 입지잉여라는 거는 목이 좋아서 얻는 초과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상에서 요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부동산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일련의 행위라고요. 그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예요. 우리가 도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직주 분리와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주 접근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주 분리라는 거는 뭐를 직주 분리라고 그래요?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원거리에 위치하는 거를 직주 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주 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도심의 집가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악화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이 있죠. 예,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도심에 있던 주거가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대표적인 게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도심이 있으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서울이 있고요. 의정부, 그 다음에 일산, 인천, 안산, 수원, 성남, 구리 이렇게 있으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잖아요.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직장이 여기 있다고요, 서울에. 그러면 아침에는 이 도심으로 몰려들었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 귀가하겠죠. 그러면 야간에 상주 인구 밀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데서. 그래서 외곽 도시는 배드타운이 형성이 되죠. 외곽은. 그러면서 도심 고동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출퇴근 시간에 이동하는 인구의 양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또 폭발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직주 분리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이 도심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다. 즉, 도심 고동의 비율이 커진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통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아, 직장 관계상 그 집은 평촌 쪽인가 이렇게 있었고요. 서울에서 근무했나 봐요. 근데 퇴근해서 차량을 몰고 집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통상 7시, 8시 퇴근하게 되면 집에 도착하면 거의 9시인 거죠. 그러면 가족이랑 같이 지낼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뭐 씻고 어쩌다 하면 또 자고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교통체증이 확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가족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거죠. 삶의 질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심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전원 생활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소득이 만약에 주어질 수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서울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죠. 자녀 교육적인 관계도 있고 뭐 직장에 대한 것도 있고 취업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방에서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만 해소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편중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서울 이 경기도 수도권 쪽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방과의 어떤 이제 부동산 가격의 격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을 때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 기업에서 입사를 시킬 때 솔직히 반대로 깜깜이 우리가 선발이라고 그래서 입사 지원서상에서는 어떤 것도 명시하지 못하도록 출신 학교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죠. 명시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실력만 보고 이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냥 어디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그냥 일단 먹고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도 의식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의식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래서 너무 이제 한순간에 어떤 이걸로 모든 게 결정이 되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도 똑같아요.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누구 되고 누구 떨어져 보세요. 예? 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실력도 있고. 떨어지면 그 사람이 힘들게 이거 공부하라고 다닌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완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공부할 때부터 알아봤다. 제가 그걸 되겠어? 이렇게 그냥 일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를 너무 중시해요. 결과를. 이거는 열심히 진짜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맨날 이거 잔소리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움직여야 말이죠. 움직여야. 이게 학창시절 같아야 물어보고 틀리면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어 뭐 이런 거 부모님 모셔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런 게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랑 반대적인 현상이 뭐겠어요? 직주 접근이죠. 예. 그러면 직장과 주거지를 이제 같은 곳에 두려고 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얘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도심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거나 그죠? 외곽에 나가면서 절약을 했던 주거 비용이 있죠. 예, 절약분보다는 교통비용에 대한 증가분이 있죠. 예, 이게 커지면은 도심 쪽으로 주거이동이 발생을 해요. 이게. 그러면 왜 수도권에 이렇게 이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기름값이 너무 인상이 돼가지고 출퇴근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면요. 서울 경계 쪽에 전세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한이 이제 연장을 해주는데 비율을 조금 더 예, 줄여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유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게 좀더 지속이 되면은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교통비의 부담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출퇴근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라는 것은, 예, 거기 나온 대로 이 도심의 환경이, 아, 저기 뭐 직주 접근은 도심지 건물의 고층화 현상을 초래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심 건물에 고층화 현상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 도시 회춘화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도시 회춘화라는 건요. 이게 도시 재생 있죠. 요즘은 도시 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용어 자체가 옛날에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시 회춘화라고 부동산 학자가 번역했는데 근래는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그러면 서울에 좀 낙후된 주거지 있죠. 예, 네, 거기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글로 몰려들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소위 얘기한 대로 홍대라든가 서울에 뭐 연남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죠. 또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들이 확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이루어지기도 하더라.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있죠. 얘가 20회 이후로는요. 요쪽에서는 얘만 나왔었어요. 두 번.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는 도시의 성장이요.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확산되는 거,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 스프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서울이라고 그랬을 때 서울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죠. 뻗어나간 거. 이게 다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외곽에 주거지가 조성이 됐을 때요. 도시 계획에서 만들어진 지역은 몇 군데 없죠. 일단은 뭐부터 짓고, 집부터 짓고 수요를 유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천 라인 쪽에다가 뭐 연립주택이나 이런 거 지었을 때그 사업자들이 경품으로 뭐 내걸었냐면 경차 내걸었었어요. 여기서 왜냐면 출퇴근 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일산 가는 쪽에 그 원당이나 뭐 이쪽에 또 빌라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얘네가 선전했던 게 뭐냐면 시청까지 45분 걸린다고. 시청까지. 그 45분 걸리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출퇴근에 관한 의식거리가 1시간을 넘어서면 안 됐었어요. 1시간을 너무 초과하게 되면 너무 멀다고 보고 근로는 주거이동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걔네가 홍보할 때 서울시청까지 45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양 광고를 했었어요.
그 45분은 새벽 3시에 140밟고 뛰었을 때. 그럼 45분 가는 거야. 현실적으로 45분은 무리예요, 무리. 근데 이제 홍보가 광고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애교라고도 할수 있죠.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출퇴근하기 좋았다는 얘기죠. 뭐 차량도 쌩쌩 달리고 참 좋았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이제 아파트들 들어서면서 이게 앞에 차량들이 이제 막 진입을 하잖아요. 그게 밀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장담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일산 같은 데는 비가 오는 날에 자유로를 올라타면은 주차장이에요. 쭉 해가지고. 예전에 저쪽에서 저기 외부로 강의 나간 적이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정체 구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10시 강의인데 거기 도착을 하니까 한 11시 반? 한 3시간인가? 뭐 2시간 반, 3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비가 막 와가지고. 예. 그러다가 중간에 왜또 사고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접수도 나오면. 그것도 처리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차선 하나가 또 망가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도시는 어때요? 교통이 괜찮나요? 여기? 그러면 이 가로의 어떤 이 구성이나 도시에 이런 게잘 짜여져 있다는 얘기지. 차량이 늘어나도 그게 수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안돼 있으면은 정체가 막 늘어날 수밖에 없죠. 도로를 늘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확산되는 현상인데요. 아, 얘가 이제 그 현상의 유형은 고밀도 연쇄 개발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밀도 연쇄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밀도식으로 막 이렇게 개발돼서 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서 발생해요? 외곽에서 발생해요. 그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해요. 그리고 거기 현상에 보면 388페이지에 맨 위에 보게 되면은요, 비지적 현상이라고 돼 있죠. 그게 개구리 띠움뛰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구리가 점프하죠. 그럼 걔가 어디로 착지할지는 걔 마음이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뻗어나가는데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안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수풀의 현상의 특징에서 보시면요, 1번하고 2번 정도 있죠. 예, 그 정도가 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가 수준은 표준적 수준 이하의 경향이 많다라고 해놨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최이어 이용하고는 괴리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게 상업단지나 유통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일단 집부터 짓고 유인을 했으니까 그죠? 적합하지 않은 토지형이 발생했으니까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침입과 계승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에서 예,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한계지에 보시면은 지가 법칙이라고 있죠. 한계지라는 거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도시는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팽창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서울에 저기 그 이대 있는 데 있죠. 아현동. 예, 거기까지가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었고. 서울의 잠실 일대는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었었고, 그죠? 예, 그리고 이쪽에 남쪽에 뭐 신림동이나 이쪽 어디는 아마 경기도 시흥군인가 거기 소속이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다 팽창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계지는 계속 이렇게 팽창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서울시도 원래 규모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래 이 도시가 세웠을 때그 경계보다는 지금은 많이 팽창이 돼 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도시도 처음에는 광역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일반 시였다가 인구가 팽창을 함과 더불어서 대도시의 규모로 갖추니까 이제 광역시로 승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391쪽에 부동산 개발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용은 거의 생략이에요. 5월달에 수업하잖아요. 예, 거의 문제로 인용이 잘안 돼요. 이쪽은. 참고하셔도 무방해요. 대신에 개발은 매년 최하 못해도 한두 문항 정도는 출제를 해요. 부동산 개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개발의 개념 의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제공해 주냐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이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점하고 있는 요 장소 있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경제 활동이라는 건 우리가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어디에서 소비하는 게 나은지 그 적합한 위치를 찾는 게 입지론의 논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런다? 그걸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발.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낼 때는요, 일단은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대지를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성을 하는 것도 좁은 의미의 개발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을 넓은 의미의 개발이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조성에 의한 개량도 있고, 건축에 의한 개량도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것도 다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이라고 있죠. 이거는 법령상에서 용어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개발이라는 것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단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는 거죠. 그거는 건설업에서 하는 거죠. 개발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자원하고 상품 자원이라고 용어가 있죠. 이 현장 자원이라는 건요, 자연 상태로 시장에 존재하는 토지를 우리가 현장 자원으로서 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품 자원으로서 토지는요, 택지 등과 같이, 이게 그 생산 과정을 거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토지를 상품 자원으로서의 토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자원이 있으면요, 현장 자원으로서 있는 건요, 얘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예요.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신에 현장 자원으로서 위치하는 토지는 택지, 대지 조성공사 이런 거 거쳐가지고 이게 택지 등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토지를 무슨 자원? 상품 자원으로서 토지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번 제목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득이 증가하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예,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또는 이 학력이 높아질수록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 토지가 있으면 어느 토지의 수요가 많아지겠어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시민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전원생활이라고. 자연 상태에 위치한 토지 있죠? 예, 그 선호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만 있다고 해서 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지금 보게 되면 택지가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걸 택지화시켜서 지금 부동산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생태계의 어떤 이제 파괴 문제도 있고, 이 도시 지역에서는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도시민들에게 그 거주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역할도 이 녹지 공간에서 해주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이고 이 비싼 곳에 저 땅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면 되겠어 아까워 죽겠네 이러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있다고 그래서 예, 그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요건이 이제 예, 심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가시면 용어상에 토지 자본이라고 해놨죠. 예, 토지 자본이라는 건요, 토지에 투입해서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을 얘기를 하는데, 이는 토지 매입 대금이 아니라 토지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해놨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 매입 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얘를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 걸 토지 자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건데 토지 계량물이라는 것은요. 토지 상의 계량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계량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토지상의 계량물의 대표적인 게 건축물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토지의 계량물이라는 건요. 다른 구역의 토지로부터 해당 구역의 토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온 거를 토지의 계량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택지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택지로 뭐가 연결이 돼야 되냐면 전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 택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메인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얘들을 설치하거나 연결하기 위한 비용이 있죠. 이것도 토지 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자본 그러면 토지 매입 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들을 설치하거나 연결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토지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한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계량물을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요. 토지의 가치가 항상 100% 늘어나진 않아요. 이거를 오히려 설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에 대한 이용을 증진시켜서 설치하지만 이게 설치했다고 해서 언제나 토지의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거꾸로 토지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자연 경관에 그 뭐 케이블카 설치하거나 이런 거 갖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용어상에서 그런 정도 예,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서부터 예, 다음 시간에 예, 정리를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면은 여기 요 개발 관리 마케팅 여기까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마 5월 첫 주부터 하진 않고요. 한 둘째 주서부터 첫 주까지는 요거 진도에서 간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간단하게 한번 또 해야죠. 3월 1일 날 한번 했어요. 예, 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한 번 듣는 것보다는 두 번째 듣는 게 낫고. 예,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해주실 거는 복습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